안녕하십니까, 불꽃 태클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공 코치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태클 들어왔을 때 제가 위에는 다른 반격 기술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공 코치한테 설명해주고, 네. 따라하는 것까지. 따라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슬링 좀 더 오래 했으니까. 요즘 레슬링 몇 년 했어요? 저 13년 했죠. 자, 태클 들어왔을 때. 자, 상대는 태클 들어왔죠. 자, 이제 상대방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을 때, 자, 이 상태에서 기술을 보여줄 건데, 자, 첫 번째. 내 왼손은 최대한 내 가슴 쪽을 당겨주세요. 자, 두 번째는 오른팔 있죠, 오른팔. 이쪽 오른팔을 벌려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가 태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므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므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 왼발 있죠? 왼발이 들어가면서 내 고개가 같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 이쪽으로.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보여줄게. 자, 자, 이 상태에서 쑥 이렇게 빠져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아니, 네, 원래 꺾여야 돼요. 원래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웃어주세요. 아, 원래. 아니, 감독가 있잖아. 코치님 얼굴도 나와, 지금 코치님 얼굴도 나와. 그럼 나도 웃어야겠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이발 들어가면서 원 같이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원 하고 제 왼쪽 팔죠. 왼쪽 팔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스포를 했어요. 그래, 상대방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쑥.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네. 똑같이 상대도 태클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자, 상대방 일어났죠?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왼팔하고 오른팔 모여준 다음에 제 왼발이 들어갑니다. 왼발 가운데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원, 쭉. 자, 내가 이렇게 11자가 돼요, 11자. 그럼 내가 상대방, 이제 매어 넘기기라는 기술이에요, 매어 넘기기. 자, 원, 들어가고, 원, 하고, 자연스럽게 쑥. 이 목은, 위에서 퀵! 이런 소리 안 돼요. 퀵! 목을 당겨줘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목을, 상대가 살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당겨주세요. 자, 왼팔은 상대방 다리, 허벅지. 아, 그 자연스럽게 여기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기는 것까지. 자, 아까 이 상태에서 들어왔죠? 자연스럽게 쑥. 팔이 걸려있기 때문에 스프를 상처. 이 상태. 툭.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한번 튕겨주시면 더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매어넘기라는 기술이에요. 일반적인 매어넘기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금 매어넘기기. 오금 매어넘기기. 자, 다시 한 번 더 태클 들어와서. 상황에서. 자, 스프를 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왼발이 들어가면서 쑥! 들어가세요. 그럼 상대방 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이 꺾여있어. 꺾여있죠? 그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이 상태에서 위로 좀 쑥! 으아. 두 가지 어떻게 다양한 지금 설명이, 네, 어떻게 좀 잘 들어왔나요? 아, 일단 기술 당해봤을 때, 아, 이 기술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제 목을 꺾고 싶어서 이 기술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되기도 하고. 저번에 당해야 됐던 거. 그럼 다음에 그럼. 그러면 나요? 다음에 목 한번 꺾어보시고. 난 많이 당했어. 자, 복수의 시간입니다. 복수의 시간, 오케이.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목 잡자. 자, 태클 좋았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 잡은 손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 머리를 그냥 교정 좀 이쪽으로 꺾어주면서. 네. 여기서. 그렇죠. 그렇지. 이대로? 그리고 아, 이대로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럼 반대쪽으로 제 표정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모자이크. 일부러 아까 복수하기 없기? 아니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아까 나 표정이 별로였던 것 같은데?
저기서 봤을 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태클 들어오면 제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편집 아 이거 아 이거 편집 편집해 이거 뭐가 뭐 이거 이거 뭐 여기 이거 편집 아 이거 다 편집 이거 얘가 꽂아야 돼 같은데 이거 아 마음대로 해봐 이거 너무 아프네 이거 아 사이즈 조금 더 말 들리나요? 아 물을 먹자고 여기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매연 넘기기 고급 매연 넘기기 고급 네 자 댓글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와 너무 낮으신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 좀 더 깊게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 한 부분만 들어가네? 한 부분만 해도 돼. 한 부분 해도 돼. 그냥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갔어. 아. 여기서. 풀어야. 와서 이거. 기다리자. 그렇지. 그렇지. 발쪽 그렇지. 여기서. 오케이. 야, 낙동 전문가네. 아, 그냥 치네 그냥 아 이거 너무 좁아서 카메라 키워라 가자 그렇지 오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스포로한 상황에서 아. 쓸 수 있는 기술 두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많이 당했나요? 덜 당하지 않았어요? 더 당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각오하세요 레슬링 기술들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아. 엄청 많습니다 아. 큰 기술 위주로 내가 가져와야 돼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는 던지는 걸 좋아하니까 난 던지는 걸 좋아해 그래야 내가 쾌감이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